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제 알죠? 틀린 거 고쳐서 세번 쓰고요. 엄마한테 시험지는 모두 사인 받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시 제출해야지. 안 그러면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의 리스트에 계속 올라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새로비 D에 3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케이. 예, 3, 다 문장 단어. 열심히 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뭘할수 있냐 물어보는 거 배운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넌 춤출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dance? Can you dance? 계속해서. Yes, Yes, I can. Yes, I can. 다음. Can you ski? 다음. Yes, I can. 계속해서. Can you swim? Hey. No, I can't. 뭐할수 있냐고 묻고 할수 있다 없다 대답하는 것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넌 춤출 수 있니가 뭐였더라? Dance였고, 그 다음에 넌 수영할 수 있니는 뭐였더라? 그렇죠. Can you swim? 오케이. 그래서 넌 춤출 수 있니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춤출 수 있다면 Yes, I can. 이거 만약에 춤출 수 없다면 No, I can't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Can you 뒤에 dance가 와 있는데 dance의 뜻이 뭐죠? 춤추다. 그럼 선생님이 전번에 무슨 시 무슨 시 이런 얘기해 준것 같은데 댄스는 이런 뜻 춤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죠? 아니죠. 하다 시죠. 자, 다시 한번더 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중요한 거네 가지는 제일 중요한 하다 시. 그 다음에 무엇 누구라는 이름 시. 그 다음에 어떤 시. 그 다음에 어찌시 네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can you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너는 뭐뭐 할수 있니?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swim의 뜻은 뭐겠어요? 그렇죠. 수영하다라는 무슨 시겠다. 하다시니까 can you swim 하면 넌 수영할 수 있니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할수 있냐고 물었으니까 뭐할수 있다 또는 뭐뭐할수 없다라고 대답할 건데 yes I can 뒤에 생략된 말은 can you dance라고 물었는데 yes I can이라고 했으면 yes I can 그렇죠 dance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도 no I can't dance 그러니까 그래서 I can 뒤에 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뭐뭐를 할 수가 있다가 되고요. can't 뒤에 또 하다시가 오면 할수 없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잘 익혀왔네요. 한번 쭉 읽고. 시작. Can you dance? Yes, I can. Yes, I can dance. Can you ski? Yes, 그렇지. Yes, I can ski. Yes, I can. Can you swim? 그랬더니 여기는 할수 없다니까? 그렇지. No, I can't swim. No, I can't. 오케이.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오케이. 그래서 노래하다는 싱이죠. 싱. sing. 하다시고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아, 참, 넌 노래할 수 있니? Can you sing? 그는 노래를 잘할 수 있다. He can sing well. well의 뜻이 뭐겠어요? 잘, 이란 뜻이죠. He can sing. 그는 노래할 수 있다. 어찌시죠, 어찌. 어찌 노래할 수 있다. 잘 노래할 수 있다. 어찌 노래할 수 있다. 잘 노래할 수 있다. 노래 잘한다. 여기 있네요. 노래를 잘한다. Sing well. 됐습니까? 그럼 춤잘 춘다. Dance well. 수영 잘한다. Swim well. 이렇게 하면 잘한다라는 well이 붙으며 어찌한다, 잘한다가 되는 겁니다. Sing. Okay. 그 다음에 춤추다. Dance. Dance. Dance는 하다 시로도 쓰이고 무슨 시로도 쓰인다. 그래서 무슨 시?
그렇죠. 무엇 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1입이죠. 오케이. 그들은 춤을 잘출수 있습니다. They can dance well. Will이 아니고 뭐라고? Well. They can dance well. 오케이. 네. Dance. No죠. No. 오케이. 나, 아니, 난 그거 좋아하지 않아. No, I don't like it. 그 다음에 스케이트 어떻게 쓰면 되죠? 오케이,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뭐라고? A는 A에 아, 어. 이네 가지 소리를 내는데요. 여기서는 A가 됐죠. 스케트야, 스케이트야. 그럼 A가 돼야지 요거 합쳐서 뭐가 돼요? K. 이렇게 합치면 스케이트. 오케이. Okay. The children skated on the thin ice. It was really dangerous.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너는 스케이트 탈수 있니? Oh, yes, I can. Skate.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Yes. Yes. 오케이. Okay. 예, yeah, 우리 할수 있어요. Yes, we can. 오케이. Okay. Can't. Can't. 오케이, 난 너를 들여보내줄 수가 없어. I can't let you in. 오케이. Swim. Swim. 어떻게 쓰면 되죠? SIWIM. 시윔입니까? 시윔? 스윔이죠, 스윔. 이렇게 써야죠. 시윔이 아니고요. 스윔. 새로이가 말은 잘하는데 쓰는 거는 연습을 별로 안한것 같아요. Swim. 오케이. 그래서 우리 호수에서 수영하자. Lake. Let's swim in the lake. 호수에서 수영하면 돼, 안 돼? 자. 스키는 스키죠. SKI. 스키. Ski.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스키 타요. 마운틴즈. 오케이, 마운틴이죠, 이게. 산이죠. We ski in the mountains. Ski. 오케이, 그 다음에 can. 'Can. 오케이, 만약 네가 네 자신을 믿는다면 넌 어떤 곳이든 할수 있어. If believe yourself. 'Anything.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do anything.' Can. 오케이, okay. 알겠습니다. 고요 시험 치고 개도도 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예, 됐어요.